6과 계속 이어서 갑니다. 어디서부터 할 차례냐면은, 찌끄레기 문법 남았네. 여기 있는군요. 자, 그래서 수동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쉽다. 왜? 수동태 기본 형태가 B 플러스 PP니까 여기다 난 넣으란 얘기고. 그렇죠? 뭐 is made에다 not 넣으면 is not made 하면 될 거고, 그렇죠? 만들어진다 is made인데 만들어지지 않는다 is not made. 그럼 그것은 만들어지니, 그것은 만들어진다가 it is made니까 그것은 만들어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made?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수동태에 부정문과 의문문을 뭐로 바꿔라 그러면 애들이 헤매기 시작한다. 능동태로 바꾸라 그러면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쵸? 맞나요? 안 헤매나요? 한번 해볼까 우리가? 가지고 놀아볼까? 띠리리. 안 가지고 놀아도 돼? 뭐좀 간단하게 가지고 놀아보지 뭐. 나와라. 어디 갔어? 나와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 띠리 띠리 띠리. 여기 와. 그래서 뭐 잠깐만. 뭐 이런 것도 있다 치자. The cake wasn't baked by my sister. 됐습니까? 케이크가 나의 시스터에 의해서 baked되지 않았다, 구워지지 않았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My sister didn't. 오, my sister didn't bake Okay. 오, 잘하네. 좋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뭐 Was the pyramid built by Egyptians? 여기 Was the pyramid built by Egyptians? 무슨 소리야?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건설됐니? 이 말을 눈으로 바꾸면 자,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 이집트인들이 지었니? 건설했니? 무엇을? 그 피라미드를.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건설했니? 라는 표현은 did Egyptians, 아이고, Egyptians build the pyram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id they build the pyramid?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능동태, 수동태 왔다리 갔다리 할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 부정문 is not, was not, 뭐 이런 식으로 뭐 was not built, is not built, are not built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겠죠. be not, pp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편지는 올리비아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 letter was not written by 올리비아. 능동태 올리비아가 안 썼다 하면 되니까 올리비아 didn't write this letter. Olivia didn't write this letter. This letter was not written by Olivia. 왔다리 갔다리. 능동태 수동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수동태 의문문. 뭐뭐 되어졌습니까? 라고 그냥 묻고 여기에 대해서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 의문사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시계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이 뭐다? Made in Switzerland by by them 간단하게 됐습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 애들 있어? 닫아. 오케이, 그래서 by them 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그들이 만들었니? 라는 의미니까 did they make
This watch in Switzerland. 그러니까 그들이 스위스에서 이 시계 만들었으니까 Did they make this watch in Switzerland? 하면 되겠죠. 뭐 스위트란드 나온 김에 뭐 스위트란드는 코리아에 해당되고 여기 코리언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스위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보고 스위스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거야. 됐습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코리아를 코리언이라고 안 하잖아. 한국을 코리언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면 스위스도 스위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돼? 스위트랜드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이건 코리안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진 뜻은 몇 가지일까? 두 가지겠죠. 그렇죠? 뭐하고 뭐 스위스의, 스위스인, 스위스어는 없지. 그래서 독일어나 프랑스어, 영어를 쓰니까. 그렇습니까? 헤이, 그래서 얘는 코리언에 해당되는 건가? 우리가 이 나라를 스위스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콩글리시야. 잘못된 표현이라고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의 의문문은 뭐 의문사. 근데 의문사가 뭐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한 단어가 의문사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어느 색깔, which colo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책, What kind of book? 이렇게 많이 큰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이 뭐 쓰여졌었니? 이렇게 하고 싶으면 What kind of books were written by hi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책이 그에 의해서 쓰여졌니가 뭐라고? Books were written by him. What kind of books were written by him? 어떤 종류의 책이 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이렇게 덩어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오케이. The World Cup. 앞만 길어봤자 뭘 것 같아? 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hold가 3단 변신 hold, held, held 하는데 여러분들이 hold의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난 건 뭐지만 잡다 붙들고 있다지만 Hold a party 하면 무슨 뜻이 된다? 그렇죠. 파티를 주최하다, 파티를 열다. Hold가 붙들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Hold 뒤에 어떤 행사가 오면 행사를 열다, 주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Where was the World Cup held in 2018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월드컵은 어디에서 개최되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orld Cup held in 2018. 됐습니까? Where was it held? 됐습니까? 언제 held 되어졌니? 개최되었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설명할 때 이제 문법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대표적인 1형식 동사랑 2형식 동사들. 얘들은 자, 이게 우리가 수동태라는 건 능동태 몇 형식부터 가능했었어? 3형식부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어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1, 2형식은 목적어를 쓸 수 없는 형식도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은 형식이니까 1, 2형식으로만 사용되는 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나도 그랬었고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get이란 동사가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get이 I got a pen. 뭐 at the store. 이런 문장. 그럼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I got angry because of him. 똑같은 got이 사용됐는데 형식이 달라. 그래서 I got a pen 할 때 got 뒤에 a pen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다음에 at the stor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는 형식에 영향을 안 미칠 거고 지금 I got a pen at the store는 몇 형식이고? 3형식이고 그렇죠. 목적어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A pen was gotten
at the store by me가 되겠지. 그쵸? 근데 I got angry because of him 뭔 뜻이야? 나는 그 남자 때문에 화났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얘는 얘 대신에 뭘 써도 별 탈 없어. 오케이, got인데? 뭐지? 그쵸? 그럼 이건 몇 형식이야? 2형식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모든 동사가 쓰임새에 따라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을 때도 있고 또 표현에 따라서 가질 수 없을 때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요럴 때는 도대체 뭐를 가지고 목적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거.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꿨을 수가 없다. 이 표현은 수동태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자동사는 수동태로 바꿨을 수 없다고 했는데 예로 들고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appear 뜻이 뭐예요? 나타나다죠. 그러면 나타나다 라는 말 뒤에 기껏해야 여섯 가지 질문 붙일 수 있는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없어. 그렇죠. 그는 나타났습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왜 나타났다. 이거밖에 안 되지. 무엇은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거랑 비교해서 show를 한번 볼까요? show의 뜻은 뭐예요? 보여주다. 보여주다. 그러면 무엇, 무엇을 보여주다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show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He showed me the picture. 그렇죠? 그가 뭐 했어, 나한테? 그렇죠? picture를 보여줬죠? 그쵸? 그니까 the picture was shown to me by him 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니까 the picture was shown 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 the picture appeared 처럼 비슷한,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이 된단 말이야. be shown 이 보여짐 당하는 거잖아. 보여짐 당하는 건 결국 뭐 한단 말이야, 나타난단 말인 거지. 보여진다, 등장한다. 그러니까 appear의 뜻이 나타나다기 때문에 그 뒤에 기껏해야 붙일 수 있는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나타난다 밖에 없단 말이야. 무엇, 무엇, 선생님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나타난다겠지. 누가 나타난다겠지. 주어 자리에 누구, 무엇은 넣을 수 있지.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됐습니까? 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주어 자리에 있는 거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happen. 자, happen 뜻은 뭐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무슨 일이 생기다 이 뜻이죠.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다란 말 뒤에 기껏해야 넣을 수 있는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발생했다 밖에 없잖아. 그 사건은 발생했다. 어? 선생님 무엇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주어 자리에 있다니까.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뒤에 넣을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몇 형식 동사냐?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녀석은 1형식 동사란 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The man appeared on the stage at 9. 그 남자가 뭐 한 거야? 나타난 거지. Where? 어디에? 무대 위에? 언제? 9시에? 그쵸? 그러니까 그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 appeared 뒤엔. 선생님, the man인데. 그건 주어라니까? 목적어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look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쓰일 때에 대한 얘기냐면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이거죠. 그렇죠? you look happy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배웠죠. 몇 형식이야? you look happy 뭐하고 비슷해? you are happy 몇 형식? 2형식 됐습니까? 그러니까 look 가지고 수동태 바꿔 쓸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헷갈려 합니다. watch. 자, look을 그냥 보다 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watch도 보다니까. 어? watch도 그러면 수동태가 안 되나? watch는 watch TV, watch the movie 이런 표현 있죠. 그렇죠? watch 뒤에 있는 TV나 the movie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면 그럼 watch에 무슨 한 거야 걔들 전부 다? 목적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watch는 된단 말이야. look, 그러면 look 가지고 뭐뭐를 보다 할 때 우리가 그냥 look me야? 아니잖아. Look at me 전치사를 쓰잖아. 네. And me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란 말이야. Look at me 날 보라 이 말이자. 어딜 보라고? 나를 봐. 전치사의 도움을 받고 명사가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look at me는 몇 형식이냐? look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1형식이란 말이야. 3형식이 아니고.
뭔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타동사 그랬어. 뭔 얘기냐? 그냥 간단하게 I have a book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몇 형식이야? What do you have? 3형식이잖아, 딱. 그렇죠? 그러면 이거 3형식이니까 마음 놓고 수동태로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딱 오늘 똑똑하다. 현재 시제다. 안만 길어봤자 is이다. 그럼 이제 이거 못 쓰겠어. is 딱 쓰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have의 3단 변신 나 잘한다. have, had, had. 그 다음에 행위자 by me. 선생님 다 했어요. 틀렸어. 이런 건 없어. 됐습니까? 이런 표현은 없다란 얘기인 거야. 책이 가져진다, 나에 의해서.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네? 이건 돼주. 그렇죠? 이건 왜 됩니까? 그렇죠? 이건 난 쿠키 먹는다란 얘기잖아. 그렇죠? 쿠키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난 쿠키를 먹습니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이건 소유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the cookie is had by me, eaten by me, 나에 의해서 먹힌다 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자 have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have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가지다 라는 소유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have dinner 할 때 먹다 라는 뜻도 있고 have a good time 이란 뜻에 어떤 시간을 경험하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지다 라는 뜻일 때는 수동태가 안 된단 말입니다. I have blue eyes. 내 눈 파래. 이런 건 blue eyes are had by me. 파란 눈이 나에 의해서 소유되어진다 이런 거 안 된대. 꼭 뭐처럼 들려? 파란 눈이 나에 의해서 먹힌다 처럼 들리나 봐. 알겠습니까? 안 됩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은 소유되어질 수가 없어. 오케이. 뭐래? 뭐 이런 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낸다고? 상태를 나타낸 타동사가 뭐가 있을까? 여기에 become하고 resemble이, 그러니까 have가 소유를 나타내는 3형식 동,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3형식이, 아니, 전부 다 아니구나. 얘랑 얘는 3형식이 돼. 얘는 기껏해야 2형식밖에 안 될 거야. 자, he become을 써볼까? He becomes a doctor는 얘 대신에 becomes a doctor 대신 이 자리에 뭐노도 상관없어. 그렇죠? 몇 형식이야? 것이 것이다 되고 있네? 2형식. 2형식이죠. 2형식. 보어. 그러니까 become은 2형식 동사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3형식을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수동태 바꿔 만들어라. Doctor is become. Become의 3단 변신 나 잘 알아. Become, became, become. 첫 번째 대사에 똑같네. Doctor is become by him. 틀렸어. 2형식 문장을 왜 열심히 수동태 만들고 있냐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resemble 무슨 뜻이에요? 닮다입니다. 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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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닮았다. 닮다라고 쓰였어요. 나 엄마 닮았어요. I resemble my mom. 그런 거. 됐습니까? 그러면 딱 봐도 3형식이 맞아. 그렇죠? 내가 닮았는데 누구를? 엄마를. 그렇죠? 그럼 이걸 수동태로 열심히 만들면 누가 my mom is resembled by me 될 거고 엄마가 나에 의해서 닮아짐 당했다. 엄마가 나에 의해서 닮아짐을 당한 거야. 내가 닮은 거야. 이런 보리장머리 없는 문장이 어딨나? 됐습니까? 엄마가 나에 의해서 닮아진 겁니까? 내가 닮은 거잖아. 됐습니까? 이건 보리장머리 없어서 안 돼요. 됐습니까? 내가 닮은 거지 엄마가 나에 의해서 닮아진 당했다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내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A doctor is become by him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이 형식이었어 애초에. He is a doctor랑 거의 비슷한 He becomes a doctor였어. 됐습니까? 이 형식을 왜 열심히 애를 써서 수동태로 바꾸려고 하냐 이겁니다. So, my picture is appeared in the book. 무슨 얘기하고 있냐? 내가 찍은 사진이 있나봐. 근데 그게 뽑혀가지고 책에 출간될 때 네 사진 잘 찍었다 이 책에다가 내자 이렇게 했나봐.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이 그 책에 등장했다 나왔다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이야 이거 자랑하겠지 친구들한테. 근데 is appeared 있다고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게 뭐 이거를 뭐 이런 거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거 말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뭘 쓰란 말이야? shown. 됐습니까? 이건 된단 말입니다. 뭐 여기에 by the writer 이런 말 작가에 의해서 이런 말 빠졌겠지. 됐습니까? 이거 작가가 보여준 거지 내 사진을 그의 책에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my picture appears 내 사진이 등장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다야 사진이 나타나는 거지 나타짐을 나타나는 걸 당할 수가 어떻게 있냐. 됐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태 잘 가다가 이제 결국 뭐를 이해 못하면 문장의 형식, 1, 2 형식, 목적어가 뭐다라는 이런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 수동태의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2학기 때 하이라이트는 계속 문장의 형식이었죠. 수동태하고 같이.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Okay. I have a book이지. 그 책이 나에 의해서 소유되어질 수는 없어. 됐습니까? The book is had by me. 이런 거 없어. Okay.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순주의네요. 이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할 때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차가운 마실 어떤 거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식으로 한다 했죠. 어순주의. 오케이. 그래서 킹 영조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그래서 영조 왕이 offered 뭐 했다? 제공했다. 요청 asked. 네.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뭔가를. 그러니까 스페셜 썸띵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offer A, B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다음 얘는 what. 그렇죠? 그러니까 몇 형식이다. 뭐라고? 오케이, offered 대신에 뭘 써도 별탈 없이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까? 이거 써도 되게 또 그건 뭐 다른 뜻입니까? King 영조 gave them something special. 사형식이죠. whom, what, 에게를 사형식. 그럼 이거 왜 열심히 하고 있을까? 몇 형식 넘어갔네? 몇 형식은 넘었어? 3형식 넘었네. 눈치 빠른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 눈치 못 챘어? 킹 영조? 그렇게 시작할 것 같냐? 수동태로 왔습니다. 그래. 난 빅토리아 얘기하라는 King Yongzhou gave them something special.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제공했다, 주었다, offered 했다. 그래서 뭐? They. They. Was. Was. Offered. Something special.
아이 참. 아이 김영. 오케이.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거 보인다. 월. 됐냐? 네. 예, 어머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직 연락이 없네요. 중간에 추석이 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 월말인데. 예. 아,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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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안 그래도 뭐 지원 결정되고 나면 뭐 결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지금 제가 추석 직전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겠지. 어? 또. 그래, 뻔한 거 아니야? 사용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게 주어졌다 하면 되니까 뭐 하냐? Something special was offered. 이제 여기서 to them이 나오겠지. Viking 영조. 됐습니까? 뭔가가 제공되어졌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offer AB는 offer B2A라 이겁니다. A에 B를 제공하다는 얘기는 사형식으로는 offer AB, 사병식으로는 offer B, B를 제공한다 to A, A에게. 됐습니까? Something special에 집중해야 되는데 수동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잘못된 어떤 것? Something wrong.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스콜라가 뭐죠? 학자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죠.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됐습니까?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됐습니까? 딴 사람들은 다들 목 날아갈까봐 덜덜 떠는데 그냥 계속해서 너 그럼 안 돼, 너 그럼 안 돼 막 계속 그럽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결국 죽이고 싶겠죠. 연산군은. 그렇죠. 근데 죽였다가는 그 학자가 워낙 뭐 존경을 받는 학자이기 때문에 죽였다가는 후폭풍이 너무 셀 테니까 저 영조 저 연산군 저 새끼 저거 그렇게 나쁜 놈 저 학자까지 죽인다 합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죽이진 못하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치워버렸죠. 그러면 뭐 보낸다 그래? 유배 보내죠. 귀향 보내는 거. 귀향살이 했겠죠. 귀향살이 하면서 뭘 만들어냈어? 신선로를 만들어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m looking for something funny. 나는 뭔가 웃긴 걸 찾고 있는 중이야 가 뭐라고요? I'm looking for something funny. 됐습니까? 아 someone funny. 미안합니다. 신나게 읽었는데.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썸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데요. 얘들 말고 anything, anyone도 똑같고요. 또 nothing, 그렇죠. everything도 맞고요. 됐습니까? everything, 뭐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every, no, some, any는 뭐 할 때 배웠냐 하면은 some book, books, money. 그렇죠. 그 다음에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지금 다 얘기하는 게 문법적으로 뭐였냐면 수량 형용사였어. 왜 그 뒤에 book이 오냐, books가 오냐, money가 오냐 왜 따졌냐 하면은 수량 형용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일단 형용사와 명사를 붙여놨단 말이야. 또 다른 형용사를 또 쓸래니까 형용사가 앞에 있어서 소화불량 걸릴 것 같은가 봐. 그래서 또 다른 형용사를 또 붙일 때는 뒤에다가 갖다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이런 설명 한 적 있죠. 오케이. 그래서
I want apples big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 해야 됐다? I want big apples. 얘들이 정상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apples big이 도대체 뭐야? big apples. 근데 sweet something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sw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오늘 엄청 덥다. 난 차가운 뭔가 필요해. It's so hot today. I need something c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누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대요. She wants to meet someone special.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오케이. 자, full of energy의 뜻이 뭐야? Full of energy. 에너지로 가득 찬.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는 배부른 남자다 였어. 그는 배부른 남자다 하고 싶으면 he is the, he is a 해도 뭐 he is a full man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어야. 그렇죠? 어떤 사람? 배부른 사람. 근데 이걸 가지고 에너지로 가득 찬 이란 말을 하고 싶어. 그럼 에너지로 가득 찬이 뭐고? 에너지고. 그럼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디로 갔어? 뒤로 갔죠? 여기 못 일어났게 하면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못 일어났다? 뭐, that is 또 who is가 위치가 어떻게 옵니까? 더 메인데 he is the man who is full of energy. 됐습니까? 어떤 식 길어지서 뒤로 가면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 됐겠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길어지는 경우엔 뒤에서 꾸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청난 미모의 여성이란 표현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A woman of great beauty.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서 뒤로 왔어요. 근데 A woman of great beaut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어찌 어떤 여자 하면 되는데 A greatly beautiful woman.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배웠죠? 네. 누군가에서. 그래서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본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저도요. 오케이. 아, 뭐 추석 때 뒤지는 줄 알았네. 왜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차례도 모시러 안 가고. 산으로 들고 놀러는 다니네. 너 많이 쉬었어요? 나 요새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것도 준비해 주세요. 뭐요? 그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심화 누구예요? 예. 지금요? 네, 같이 할 거예요. 과학 이번 범위 뭔데? 좀 많아요. 물질 거기까지 한대요. 진단까지. 짜잔. 순환계랑 호흡계. 아까 전에 신장 얘기했었고 그래. 물질의 특성 하면 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머릿속에 막 때려놓나 보지. 네. 그 암석은? 암석은 화합물. 아닌데. 아니? 아 맞아. 불균형 화합물. 불균일 혼합물. 아 혼합물. 뭐야? 아 저번에 했어요. 비웃어요. 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공기는? 공기는 공기도 화합물. 그거. 에?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지. 응? 뭐 다 했다며 이 똥개들아. 다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완전 다 했어요.
산소는? 산소는 그거 쓴 숨을 쥐. 이산화탄소는? 숨을 쥐. 숨을 쥐? 아니에요. CO2잖아요. 네. 혼합물이야, 화합물이야? 숨을 쥐 중에? 화합물이죠. 탄소 하나랑 산소 두 개가 붙었죠. 화합물이죠. 화학 변화에 의해서 생겨난 거잖아. 왜 화학 변화라 그럽니까? 아, 또 쓸데없는 얘기인 건가? C랑 O2를 합쳐서. 얘 불 잘 타, 얘 불 잘 타. 둘이 합체 CO2는 불 꺼. 소화기의 주성분 이산화탄소. 그렇죠? 그러니까 순물질들이 합쳐져갖고 또 다른 순물질이 됐네. 얘는 화합, 얘도 순물질, 얘 석탄 같은 거, 석탄, 석유.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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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산소, 순물질. 얘도 순물질은 맞아. 어? 얘는 단원소 순물질. 아, 저 헛원. 예. 헛원소 순물질. 치근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벳이 한 개로 돼 있으면 헛원소. 고 그걸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으면 물질. 여기 만날 수 연필로 돼. 연필. 연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C를 만지고 있는 거잖아. 연필에 있는 그게 C잖아, C. 예? 뭐 이거 탄소로 돼 있어. 탄소. 뭐 물론 순수한 탄소 아니지만. 자, 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A Bite of Korean History입니다. 그래서 글을 이렇게 똑 쪼개 가면서 갈 건데요. 근데 이건 너무 뻔해. 여기까지일 거야. 토막은. 됐습니까? 그리고 제목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bite가 원래 뜻은 한입이지. 한입. 아. 그러니까 물론 동사로서 물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 어가 있으니까 일단 명사인데 한입이죠. 한입. 그러니까 A Bite of Korean History가 뭐 한국 역사 한입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인데 뭐 작은 역사의 어떤 단편 같은 걸 좀 보여주겠다. 진짜로 뭐 역사를 깨물어서 한입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작은 어떤 정보의 조각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A Bite of를 씁니다. A piece of 해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장 읽어볼까요? How did 탕평채 and 신선노 get their names? 뭐 어디에 형광펜 칠할 것 같은지 보이죠? How did 탕평채 and 신선노 get their names? 됐습니까? 첫 문장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평채와 신선노가 어떤 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이 말이고, 그러니까 달리 하면 탕평채는 왜 탕평채가 된 거며 신선로는 왜 신선로가 됐는가? 신선로가 음식이에요. 그렇죠. 음식명이죠. 됐습니까? 음식명이자 쿠커명이기도 합니다. 신선로는. 그러니까 DC의 네임도 되고 쿠커의 네임도 된다고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말한 DC는 접시 말고 음식이나 뜻도 있죠. 요리. 오케이. 근데 탕평채는 여러분들이 뭐 탕평채, 탕평이란 말을 뭐 내가 좀 역사 널드다, 역사에 좀 빠져있는 친구다 그러면 뭐 탕평이 뭐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 그러면 그 탕평책을 누가 썼더라? 영조가 썼잖아. 그렇죠. 그런 애들은 왜 탕평 영조가 썼던 정책이 왜 음식 이름이 된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졌었겠죠. 그럼 신선로 같은 경우에 신선이란 말은 들어봤잖아 우리가. 그쵸? 신선은 뭐 산신령 같은 그런 사람의 신선이라 그러는데 왜 음식 이름에 산신령을 이르는 말이 그쵸? 아 프레쉬 그거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신선은 그 신선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 기르고 있는 그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있는 신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뭔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2번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번, 2번 문장을 비교해보면 한 놈은 요렇고 한 놈은 요렇네요. 됐습니까? Why does 송편. 그리고 또 차이점은 1번 문장은 how고요. 2번 문장은 why네요. 뭐, 근데 공통점은 다 뭔가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look like 잘 알고 있는 거 보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뭐 어디에 형광펜 칠할 것 같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문장 읽어볼까요?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음식의 아주 재미있는 역사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보자. 그러니까 이거의 제목이 A Bite Of 였고 여기도 dive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뭔가 조금 비유적이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뭔가 비유하는 개념에 비유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뭐 일단 칠해놓은 것들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총 소제목이 몇 개 나올 거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된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송편에 대한 얘기, 탕평채에 대한 얘기, 신선로에 대한 얘기, 소제목 세 개가 미리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탕평채는 탕평채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얘기하고, 또 송편의 모양은 왜 반달 모양인지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시제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How로 시작하고 Y로 시작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like 뭐 잘 알겠죠 뭐 여러분 중인데. 오케이. 그래서 look like는 R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렇죠? R로 시작하는 한 단어 해도 되잖아. 방금 전에 봤는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나왔죠. 뭐 there is 아니다라는 거 뭐 중일 때. 자, 왜 여기에 are 온 이유를 딱 형광펜 칠하라면 어디다 칠하면 돼? 여기 is가 아니고 are in you stories죠.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뭐 interested일 리가 없죠.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죠.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오케이, 그 다음에 about our traditional food.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Okay, let's dive into. 한번 우리 다 같이 뛰어들자. 근데 뭐 하기? Let's dive. Let's dive. 우리 뛰어듭시다. 뭐 하기 표현? 제안하기니까 뭐 또 그 얘기 할 것 같잖아요. 됐습니까? 제안하기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fun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죠. I로 시작하는 단어.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A Bite Of라는 약간 흥미로운 제목을 갖고 있다 했어요. 한 입. 한국 역사 한 입.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자, 얘들이 탕평채하고 신선로가 라고 이름 붙인 거 언제 일이야? 그렇죠. 과거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얻게 되었었는가 할 때 무슨 시제 쓰는 게 당연해? 과거 쓰는 게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이름 어떻게 얻게 됐을까?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과거 시제. 됐습니까? 이름이 탕평채와 신선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었는지 등장하게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송편은 반달 닮았냐? 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송편은 반달 모양이었고 요즘은 송편이 뭐 보름달 모양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송편이 반달 닮은 것은 뭐예요? 팩트죠. 팩트.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제 쓰는 게 당연하다? 현재 시제 쓰는 게 당연한 거죠. How does it, why does it look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그래서 왜 과거를 썼으며 왜 현재를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시제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탕평채가 되고 신선로가 됐던 건 과거의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고요. 송편이 반달 닮은 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반달을 닮은 걸까? 됐습니까? 그래서 look like는 R로 시작하는 그렇죠. resemble 눈치챘네. Why does 송편 resemble a half moon? resemble은 like 필요 없습니다. 뭐뭐를 닮다라고 했으니까. 3형식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안 된다 했었어요, 얘는. I resemble my mom. 나 엄마 닮았어. 엄마는 나에 의해 닮아짐 당했다. 나는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은 없다. 됐습니까? Why does 송편 resemble a half moon? 됐습니까? Okay, 그래서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그니까 interested 일리가 없다 했고요. interesting 대신 쓸 수 있는 건 there are many fun stories. interesting, fun 서로 같은 말이죠.
Okay, about our traditional food. 우리들의 전통 음식에 대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Let's dive into the interesting history of our food. 그래서 우리 뛰어들다. Let's dive. 그쵸? 또 뭐가 가능할까? Let's... So, shall we dive? 그 다음에 뭐 또? Let's dive. How about diving? 뭐 그건 뭐 넣으면 되고 Why don't we dive into 그 다음에 shall we dive into 또 How about diving into What about diving into Why don't we dive into 됐습니까? Why don't we dive into 뭐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제안하기 How about이나 What about 썼을 때는 diving into 하고 물음표인 거 주의하시고요 자, 돋보기를 들여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들여봤으니까 이제 쫄보기로 쳐다봐야죠. 넓게. 자, 제목이 A Bite of Korean History 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다 질문이었어. 탕평채, 신선로가 과거에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얻게 됐는지와 그리고 왜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계속 송편은 반달 닮았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다? 재밌는데 그 재밌는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한 세 가지 정도 소개하겠다.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네 문장이었습니다. 짧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봅시다. 그래서 Bite of Korean History 였고요. 자 그래서 질문 두 가지 됐습니까? 첫 번째 질문의 시제는 과거죠. 어떻게 과거에 누구랑 누구가 탕평채랑 신선래가 이름을 얻게 됐을까? 됐습니까? 소제목 하나도 있었지 싶은데. 가볼까요? 그래서 How did 채 and 신선로가 get their names 했겠죠.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다음 문장은 뭐로 시작하고 Why로 시작하고 시제는 현재 왜 닮았을까? 송편은 반달을 왜 닮았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why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자, half moon 하면 안 돼. work야, work야. 이거. work죠, walk. walk. L이 소리 안 나죠. talk야, talk야. 오케이. 이렇게 LK, LK, LF 이런 애들 L이 소리 안 납니다. half moon이 아니고 half moon이야, half moon. 알겠습니까? L이 소리 안 나는 시리즈야.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L 들어있는 단어들 쭉 다섯 개 보여주고 다음 L에다 밑줄 꺼놓고 다음 중 L의 소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됐습니까? 예. 소리 안 나는 L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은 얘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뭐에 대해서? 우리들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됐습니까? 뭐가 존재함을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들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안하는 거 제안하는데 마침표고요. 다 같이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 뛰어들어보자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Korean 아 미안합니다 Our food 됐습니까? Let's dive into 요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요렇게 만나봐서 그래서 요런 것들이었습니다 가볼까요? A bite of Korean history 오케이 okay, 가볼까요? How did 탕평채 and 신선로 get their names? 탕평채는 왜 탕평채가 됐고 신선로는 왜 신선로가 됐을까? 어쩌다 그리 됐을까? 그 다음 문장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오케이, 그 다음 문장 There are many interesting fun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Traditional이란 명사를 쓰면 안 되겠죠. 전통적인이란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There are many fun stories.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그래서 우리 음식의 재미있는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Let's dive into the fun, interesting history of our food.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순서대로 탕평채 얘기하고 신선로 얘기하고 송편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다 진도 나갔죠? 안 나갔나요? 네. 오케이. 뭐, 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민이는 왜 스펠링 때문에 그거 보고 하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탕평채고요. 5번 문장 가볼까요? King Yongjo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다가 밑줄 치겠죠? 그렇죠. Having dinner. 뭐 전치사 챙기시고요. With his officials. 그 다음에 and하고 offered 사이에 뭔 일 일어났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hem, 지칭찾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 special, 뭐 짚고 가야 될 내용이죠. One day King Yongjo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뭐 official 이란 단어는 앞에서 단어할 때 했었습니다. And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됐나요?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 칠해졌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문장 가볼까요?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그러니까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ith에 대한 얘기.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오케이, four colorful ingredients 무슨 뜻이에요? 네 가지 화려한 재료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뭐 윗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뭐 중학교 1학년 때 이 윗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뭐 이런 것도 짚을 건데, 근데 이 윗의 뜻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겠죠. 됐습니까?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오케이, it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that이나 this로 that이겠죠. 여기서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겠냐 없겠냐 이 얘기죠.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겠냐 없겠냐라는 건 문법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냐 아니면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냐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인칭 대명사라면 여러분들 뭐까지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누구 대신 왔냐. 됐습니까? It was a dish. 뭐 dish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여기에서 dish의 뜻은 뭐겠다? 요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접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food의 의미로 온 거지 cooker의 의미로 온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요리 도구, 뭐 접시라는 뜻이 아니고 한 접시의 음식이라는 뜻으로 왔고요. 계속 이어갈 수 있죠. 7번 문장 읽어볼까요?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each랑 ingredient 연결해서 뭔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ymbolize의 뜻이 상징하다. 동사인데요. 됐습니까? 시제 과거니까 상징했다. Okay, a different political party. 그래서 뭐 political party 한 뭐예요? 정당 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정당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각각의 재료는 symbolize, 상징했다. 서로 다른 정당을. 됐습니까? 자, 여기에 뭐 ingredient 좀 단어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게 보입니다. 단어 뭐 official도 보이고요. ingredient도 보이고 symbolize. 됐습니까? 상징하다. 재료. 그렇죠? 그 다음에 political party, 정치적인 단체, 정당.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꼭 챙기시고요. Official, 뭐 ingredient, symbolize, political party.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문장 가볼까요? 영조 wanted to say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wanted to say that. 뭐 너무 뻔하고요.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Work in harmony.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Work in harmony. Work in harmony.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조화롭게 일한다. 조화하여 일한다. Work in 조화. 조화롭게. Work in harmony.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이 음식처럼. Let's make a 영주 wanted to say. 영주가 뭐 하고 싶어 했다. 말하고 싶어 했죠. 데디아를 했습니까? 네 개의 정당들이 should work in harmony. 그래서 조화롭게 일을 해야만 한다. Like this dish.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이 음식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웃는 이모티콘은 꼭 보내야지.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뭐는 얘기고, 뭐 왜 생략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anted하고 should하고 서로서로 짝짝꿍이 잘 맞죠? 그렇죠? wanted하고 should하고 짝짝꿍이 잘 맞고요. 이 짝짝꿍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뭐라 그러죠? 뭐뭐뭐뭐뭐 이렇게 부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like 조심하시고요. like가 이런 뜻일 때 반대말이 뭔지. 그렇죠? 이, 뭐, 이, 이 뜻일 때 우리말 뜻으로 반대말은 뭐뭐하는 달리죠. 됐습니까? 물어볼게 좀 이따. 뭐뭐와 달리가 뭔지. 됐습니까? 아, 생각하는 척. 그 다음에 짧지만 이과의 주요 문법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구원 문장 가볼까요? This was called 당평채 by people. 됐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By people 뭐하러 했겠어. 맞습니까? This dish was called 당평채 by people. 오케이. 그래서 이게 탕평이 뭐 탕평채라고 여러분들 배웠잖아. 탕평채 말고. 네. 그렇죠? 탕평채이 뭔데? 그 영주가 응. 책이야? 아니 그 정책이지. 정책. 네. 응. 근데 탕평채이 뭔데? 되게 자랑스럽네요. 딱 까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론, 소론, 남인, 서인 이렇게 네 개의 당파가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애들이 뭐 무슨 사화, 무슨 사화 할 때마다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그 네 개 중에 한쪽의 권력을 잡으면 그 직전에 힘이 셌던 애들을 싹 뭐 그렇죠? 다 죽이고 죽이기까지 하고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맨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이딴 거 갖고 싸우고 있다니까. 어? 지금 막 저쪽에 막 강이 막 넘쳐가지고 사람들 막 논밭이 떠내려가고 집 떠내려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제사를 지내니 많이 이런 것 좀 가지고 싸우지 말고. 어? 사람들 실제 사는데 좀 어? 그치? 그래서 한쪽이 힘을 잡으니까 다른 쪽을 싹 쓸어버리니까 이제 탕평책이랑 골고루 사람을 뽑았단 말이야. 골고루. 어, 남인에서도 한 명, 서인에서도 한 명, 노론에서도 한 명, 소론에서도 한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네 분파에 골고루 나눠줬단 말이야. 어, 그래서 골고루 어? 평평하게 균등하게 뭔가를 했다. 그래서 탕평책이 이름이 됐다. 그래서 how many ingredients are there in 탕평채? Four ingredients. 내가 뭐라고 물어봤지 방금? How 그 탕평채 재료가 그 영어로 뭐자고 그게? How many ingredients? How many ingredients are there? Are there in 탕평채? 됐습니까? 탕평채에 몇 개의 재료가 있냐? 네 개가 있다. 왜 네 개지? For political parties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남인, 서인, 소론, 노론 이렇게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뭐 9번 문장은 뭐 너무 뻔한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10번 문장 읽어 보겠습니다. The name came from Yongzhou's palace. 저 여기는 탕평책이라야 돼. 됐습니까? 탕평채가 아니고. 됐습니까? 영조의 정책이 음식 이름입니까? 아니잖아. 탕평채라고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탕평책이라는 여기에 동격이라는 거 뭐 재미없게 나와 있고요. 오케이. 더 네임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죠. 더 네임 대신에 뭘 쓸 수 있는가? 됐습니까? 너 보고 맞으면 맞겠지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로 살펴보겠습니다. 탕평채 파트. 오케이, 그래서 was having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고 과거 진행형이라고 have 뒤에 dinner가 왔으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ating으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저녁 식사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하다란 뜻이다, 먹다란 뜻이다, 겪다, 경험하다란 뜻이다, 먹다란 뜻이다. 오케이, 가지다란 뜻일 때는 진행형도 안 되고 수동태도 안 되네요. 나는 책을 I am having a book 안 된다 그랬어. 갖고 있으면 내 거면 내 거고 아니면 아니지. 또 지금 불 껐다 켰다 할까요?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먹고 있는 중일 수는 있죠. Have가 가지다란 뜻일 때는 진행형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고. 수동태도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먹다란 뜻이기 때문에 먹고 있는 중이었다. 디너를. 그 다음에 뭐 전치사 여기 비어 있으면 뭐겠니? 그의 관리들과 함께 뭐 영의정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됐습니까?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 중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d 하고 offered 사이에는 and he겠죠. 됐습니까? 누구 대신 온 he야? 그러니까 he offered가 된 거죠 지금. He was having, he offered. 영조 was having, 영조 offered. 됐습니까? and를 사이에 두고 두 가지 과거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 1번이고 동사 2번인데 둘 다 시제는 기본적으로 과거다. 하나는 과거 진행형, 하나는 과거. 먹고 있는 중이었고 제공했다, 주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어도 상관없다. gave. And gave them something special.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걸 주었다. 데미 가리킨 건 당연히 his official. 관리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제공했다. 자, 하나씩 들게라. 그래서. 됐습니까? 내놨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전까지 이런 음식은 없었단 말이죠. 처음 보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뭐 something special 어순 주의하시고요. special something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그렇죠. something special 잡아왔으니까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말은 얘가 뭐다? 인칭 대명사. that was a dish. the something special was a dish. 그 특별한 것은 음식이었는데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위세 뜻 함께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use. have? 여기다 have를 쓰면 have를 쓰면 되는데 형태는 바꿔야 되겠지. 무슨 시 할 수 있는 형태라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지다 음식이야. 가진 음식이야. 그러면 have가 어떻게 되면 to have? 가지기 위한 음식이야? to have 될 수도 있겠지. 근데 to have 해도 형용사 적용법이 있는데 그건 뭐 하기 위한 음식?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지기 위한 음식인데 그건 아닐 것 같잖아. 모기는 having이지.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It was a dish having four colorful ingredients. having의 두 가지 뜻 또 초딩들한테 묻듯이 해봐야 돼요. having 두 가지 뜻 뭐 하는 가지는 것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It was a dish having four colorful ingredients.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위의 뜻이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having으로 바꿨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was a dish having four colorful ingredients. 네 가지 화려한. 왜 하필이면 숫자 네 개였는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four colorful ingredients고 저 뒤에 가면 four different political parties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ur parties가 나오죠. four parties라서 four colorful ingredients. 요렇게 숫자 왜 네 개였는가? 됐습니까? 그래서 why were there four ingredients in 탕평채라고 부르면 그때 당파가 몇 개였기 때문에 four parties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래서 each book books money. Each of를 썼다. Each of the ingredients. 알죠? Each of the ingredients.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인데 뭐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시제가 과거라서 재미는 없네요. Each of the ingredients symbolized. Each ingredient symbolized. 각 재료. 몇 개의 재료 각각? 네 개의 재료 각각이 상징했다. 여기에 each 들어갔고 여기에 a party 요거 계속해서 뭐의 일치라 그런다? 수의 일치라 하죠. 수의 일치.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한 개씩의 재료가 한 개씩의 정당을 symbolized 상징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어고 단수 명사 온 거야. 그래서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여기에 어 있고 단수 있는 것도 each ingredient 하고 수의 일치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영조 wanted 하고 should 하고는 이번엔 wanted 하고 should 하고는 뭐라 그래? 시제 일치죠. should는 뭐의 과거형? 쉘의 과거형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똘똘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여기에 wanted to say 다음에 있는 that. 겁 만드는 that인데, 겁 만드는 that이라고 무조건 생략 안 된다 했죠. 미안합니다. 아우, 됐습니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 그래서 겁 만들며 목적어라서 say의 목적어. Wanted to say 워낙 말하고 싶어 했다. 무엇을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네 개의 당파가 조화를 이루어서 일해야만 한다라는 것. 이 음식처럼. 됐습니까? Okay, work in harmony도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한 단어로 cooperate죠, 그렇죠? 처음 들어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Cooperate, should cooperate like this. Cooperate 무슨 뜻이겠어? 협동하다, 됐습니까? 협동하다. 그다음에 여기에 like this dish가 이 음식처럼인데 뭐뭐처럼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그렇죠, unlike였죠. 뭐뭐와는 다르게. 오케이. 그래서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죠. by people이니까 by people 한 이유 people called this dish 탕평채 so this dish was 탕평채 is 예, 원래는 was인데 is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지금도 있으니까 this dish is 탕평채 fact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느냐. 이 8번 문장이 저 앞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How did 탕평채 get its name? 그러니까 왜 탕평이 어떻게 되었는가. 탕평과 영조가 얘들 좀 협동하고 좀 싸우지 좀 말아 이놈 시키더라 라는 얘기를 음식으로써
됐습니까? 보여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도네임은 뭐 대신 왔다? 당평책 came from 영조즈 팔라시 당평책 됐습니까? 당평책은 영조의 정책 당평책으로부터 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무슨 책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 채소를 가지고 야채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음식을 우리가 채라 그럽니다. 우리 원래 김치가 아니고 원래는 짐채라고 불렀어. 짐채. 짐채. 네, 원래 짐채 이런 거. 할매들 보면 짐채 이런 거. 뭐 사 소리가 이렇게 뭐 변하다 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채자가 끝에 들어가면 채소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를 보고 채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평채가 된 거예요. 오케이. 뭐 당평채 고기도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고 이제 쫄보기로 보면 예. 오목거울로 보면 오목거울 아니고 뭡니까 그거. 뭐 하여튼 그 보면 당평채는 어느 날 영조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영조는 그 당파 싸움이 심할 때의 왕이었습니다. 좀 그만 좀 싸워라 하고 싶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 뭐 점심 먹을 때 아니고 아침 먹을 때 아니고 저녁을 먹었는데 혼자 먹은 게 아니고 누구랑 어피셜스와 같이 먹었죠. 됐습니까? 근데 이전까지 못 봤던 뭐를 something special을 뭐 했어? offered 했죠. 됐습니까? 그들에게 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떤 why was it special? 이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니야. 뭐가 특별했는데? 왜 특별한데? 그렇죠? 도대체 여기 something special을 offered 했다 그러잖아. 뭔가 특별한 걸 줬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궁금증, 뭐가 어떤 점이 특별한데? 라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뭔가 그 다음 문장이 어떤 점이 특별한지를 얘기하는 문장이죠. 어떤 점이 특별했다? 그렇죠? 일단은 뭐였는데? 요리였는데 그렇죠. 몇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었다? 네 개인데 화려했어. 각자 뭐 노랗고 빨갛고 뭐 초록색이고 뭐 이렇게 각각 색깔이 뚜렷하게 다른 네 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파 넷이 너무 뚜렷하게 다르니까 컬러풀하게 됐습니까? 다른 색깔 뭐 노란 뭐 초록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도가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네 개고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재료를 했냐면 각각의 ingredients가 뭐 했냐면 상징했어, symbolized 했어. 무엇을? A different political party 단수 됐습니까? 수의 일치 가주시고요. 내용 문법적으로. 그래서 네 개의 당파를 상징했으며 의도는 좀 싸우지 마라. 조화롭게 일하다가 뭐였더라? Working on the harmony 됐습니까? 조화롭게 일하다 working harmony. 그래서 what to say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이 음식처럼 조화롭게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that 뭐 갈로할 수 있는 거 있죠. 있습니다. 여기는 안 없애고 있어요.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그래서 이제 이 영조가 가지고 있던 정책이 뭐였는데 탕평책이라서 이 음식이 뭐라고 불리게 됐다? 탕평채라고 불리게 됐다.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by people. 그래서 탕평채 came from 영조스 pal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책이 뭐라고요? palace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휘들, ingredient, symbolize, political party, official policy 같은 어휘들 챙겨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그래서 소제목이 뭐였더라? 당평채. 됐습니까? 시작이 뭐였더라? 그렇죠. 어느 날 누가 뭐하고 있었어? 먹고 있는 중이었죠. 뭐를?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뭐 했어? What? 아, whom? whom? them? What? 이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one day 킹 영조가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whom, them, what? 됐습니까? Okay. Something 특별한 뭔가를 offered 했다. 됐습니까? Okay. 누구누구와 함께 전치사, officials 단어칭이라 했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이 something special이 왜 special한지를 얘기하는 문장이라서 그거는 뭐였는데? 요리였는데 어떤 요리다?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뭐 들어가죠 또? 아이고 여기에 with은 누구누구와 함께네. 다음 문장에 나오는 with은 뭐뭐를 가진이네. 공통으로 들어가는 전치사는 뭡니까? 이런 문제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둘 다 비워놓고. 그 다음에 시작은 뭐였는데? 다음 문장에 is인데 that으로 바꿨을 수? 왜? 뭐 대시고 왔으니까 something special. The something special.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음식이었어. 뭐를 곁들인?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영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그렇습니까? Having four colorful ingredients.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네 가지 다채로운 재료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재료인데 네 가지 뭐를 뭐 한다? 네 가지 정치적 그렇죠? 당파를 뭐 한다? 상징한다. 그럼 각각의 재료가 상징했었습니다. 무엇을? 다른 서로 다른 정치적인 당파들을. 됐습니까? 근데 해석은 당파들인데 조심해야 되죠. 그렇잖아. 그렇죠. 이치 인그리디언트로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수에 일치 끝까지 뭐로 간다? 단수로 간다. 시제는 과거 상징하다. symbolize의 과거형 symbolized가 나오죠. 그래서 이치 인그리디언트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예, 재료라고 고칠게요. 됐습니까? 그것만 보이죠 또. Each ingredient symbolize. 여기 꼭 단수 챙기시고요. 여기도 단수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은 시작이 뭐였냐면 영조였어. 그렇죠? 그 다음 문장 영조가 뭐였대? 원했죠. 뭐를 원했어? 말하는 걸 데디아라고 말하고 싶어 했죠. 그렇죠? 데디아가 내용이 뭔데? 그렇죠. 네 가지 당파들이 조화롭게 일해야 된다. 어떻게? 이 음식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조는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조 wanted to say 생략하라고 that the parties should 이 통째로 외우라 했죠. should work in harmony. 어떻게? like this dish 됐습니까? 이 음식처럼 should work in harmony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짧지만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은 뭐했다? 탕평채, 불렸다? 탕평채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은 불렸습니다.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by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탕평채라고 불린 이유가 이 다음 문장에 because를 붙일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좀 다른 문장을 다르게 쓰면 because를 붙일 수 있지만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why was it called 탕평채에 대한 대답이 되는 문장이야. 왜 탕평채라고 불렸니? 그렇죠? 영조의 정책 뭐로부터 왔다? 탕평책으로부터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the name이죠. 그렇죠? the name 다른 말로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다? 탕평채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그래서 the name came from 영조's policy 탕평채. 여기 탕평채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탕평채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봅시다. 네, 소제목 탕평채. 그래서 One day, King Yeongjo, 아이구야, 잠깐,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다른 거 중복으로 되는 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네요. One day King Yongzhu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his officials something special. 다음 문장은 무엇이 스페셜한디? 그쵸? 그래서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곁들이고 있는 음식이었다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4 뒤에 복수명사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거 가능한 건 that 가능하죠. Something special 잡았으니까 Tha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가주어나 비인칭 주어 따윈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재료가 서로 다른 당파를 상징했다라는 문장. 그래서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Each ingredient symbolized라는 과거입니다.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그래서 영조가 무엇을 원하는 바음에 이렇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가도 될까요? 아직? 예. 그래서 영조의 바람이죠. 영조의 바람 뭐였다? 영조 wanted to say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harmony like this dish. Work in harmony. 통째로 외워두라 했습니다. 예? That wanted to say that 생략할 수 있는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이 음식처럼 should work in harmony 조화를 이루어서 four party four 뒤엔 복수명사 와야 되겠고 겉만드는 that 생략가는 그 다음에 짧지만 이거의 주요 문법 This dish was called 당평채. Was called 당평채. 당평채라고 불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왜 당평채라고 불렸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the came from 영저스 팔라시 당평채. P-O-L-I-C-Y. 팔라시 당평채.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당평체가 만들어졌는지 저 왕이 하나 더 나와요. 연산군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끝내고 나서 이거를 당평체, 영조, 그 다음에 네 가지 재료 왜 네 가지 재료 서로 다른 당파끼리 조화롭게 네 개의 당패가 조화를 이루라 이렇게 같이 연결해야 돼. 뭐 연산군, 당평체 이들 하지 말고요. 꼭 그런 애들 있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왕이 계속 나와. 됐습니까? 왕이 나오는데 영조 거랑 연산군 거랑 뭐 또 이거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선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번 소제목은 신선로고요. 계속해서 How did 신선로 get its name입니다. 신선로가 어떻게 신선로란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탕평책은 영조의 정책을 따라서 했고요. 영조의 정책이 탕평책인데 탕평책이란 네 개의 당파가 어찌 워크 인 하모니 하라는 의미로 만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재료가 네 개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점점 중요해집니다. 오케이, 신선로 11번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In the time of King Yeonsan, there was a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됐습니까? In the time of 왕 하면 누구누구 왕 때 이런 뜻이겠죠. In the time of 뭐 In the time of 박근혜 뭐 이런 박근혜 시절에 뭐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너 좋았잖아 다들. 왜 그래? 무슨 아닌가요? 네. In the time of 문재인 이러면 다들 어떻게 추억할까? 뭐 있겠죠 뭐 다들. 됐습니까? Okay, there was 나왔습니다. 그쵸? 일단 세 가지 정보. 언제 몇 개가 뭐 했다? 과거에 한 개가 있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e famous for 이거 어디서 만나봤지 않나? 이 famous 대신에 뭐 쓸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떤 문법이랑 연결이 되네? 그걸로 바꾸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얘랑 요렇게 해서 뭔 일이 일어나지 않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for는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물어볼만 하죠? 그쵸. 이거 말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to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be famous to, be famous for, be famous as가 있었죠. 됐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를 안 쓰는 뭐 할 때 했던 거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겠다? honesty가 와야지. 그렇죠? 뭐 이제 뭐 글자 하나, 알파벳 하나 싹 빼놓고 맞냐 틀렸냐 이러면 또 거기 속아 넘어가는 애들 있죠.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 for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지. 됐습니까? In the time of King Yeonsan, there was a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이런 걸 보고 청렴결백이라는 얘기 하죠. 청렴한 뭐 선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됐습니까? 청렴하다. 됐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됐습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학업에 정진하는 걸 청렴이라고 하죠. 청렴한 선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12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얘기할 거리가 막 넘쳐나고 있죠? 됐습니까? 뭐 when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또 어순주의 보이고요. something wrong. 그 다음에 뭐뭐를 두려워하다가 be afraid of인데 거기 never 넣어서 was never afraid of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케이. 뭐 일단 수거 뭐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elling him so 여기 보면 남자가 둘 나와요. 그쵸? 누구랑 누구가 나오죠? 왕이랑 스콜라랑 둘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힘이 누구 대신 왔냐 이런 거 꼭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링은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so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so 자리에 so를 빼고 저 끔뻑끔뻑 하는 친구한테 꼭 시켜봐야지. 준비됐죠. 맞습니까? 준비 안 할 거죠. 예? 뇌를 쓰세요. 됐습니까?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하네요. 일단 읽어볼까요? However,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however 어떨 때 씁니까? 뭔가 반대되는 상황.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직언을 한다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직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직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들어 처먹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종자가 안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 이름 중에서 종이나 조가 붙으면 그나마 좀 잘한 거. 그중에 종이 붙으면 더 잘한 거. 세종 뭐 이런 사람들. 태종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잘한 거. 뭐 과보다는 뭐 잘한 게 더 많다. 잘못한 것보단 잘한 게 더 많을 때 그렇고 뭐 조는 뭐 그냥 저냥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 붙은 애들이 그렇죠. 진짜 뭐 거지같이 못한 거. 그 중에 특히 뭐 군 붙은 애는 뭐 몇 명 있어요? 광해군이랑 흥성대원군이랑 연산군이 있는데 광해군은 군자 붙은 거는 뭐 못해서 군자 붙였던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왕위에는 못 올랐어.
대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지. 누구였더라? 고종이었나? 고종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고종이었지 싶다. 하여튼 아들이 왕에 올랐는데 이제 자기가 거의 대신했지. 왕처럼 굴었지. 그러다가 이제 집 며느리하고 같이 뭐 싸우고 뭐 둘이 막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뭐 내가 권력 잡으면 너는 저쪽 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랬었지. 뭐 그래서 잘못해서 뭐 물론 뭐 흥선대원군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뭐 내가 보기엔 잘못한 게 좀 더 많아 보이지만 잘한 게 뭐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군부터 내는 광해군하고 연산군이 있는데 뭐 광해군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고 연산군은 진짜 미친놈이었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뭐 막 칼 들고 막 이랬다니까? 어? 칼 들고 엄청나게 그 얘보다 더한 그 조선왕조에 두 명의 살인마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산군이었고 얘는 왕까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놈이 더 있었는데 걔는 왕은 안 됐어. 다행히 걘 진짜 연쇄살인 뭐 사이코패스 같았던데 보니까. 뭐 나중에 궁금하면 유튜브에 조선의 조선 왕실의 연쇄살인범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뭐 이상한 애 하나 얘기 나올 거예요. 연산군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 처먹질 않습니다. 됐습니까? 뭔가 잘못해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귀찮겠죠. 죽일래니까 뭐 때문에 유명한 애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리스펙티드 받았겠죠. 어드마이어드 받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아쉽지만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부터 한번 싹 채우고 가볼까요? 그래서 오피셜이고요. 그 다음에 심볼라이즈. 명사형은 뭐죠? 심볼. 명사. 상징. 상징하다. 그 다음에 정당은 political party. political party. 그 다음에 학자는 스촐라. 스촐라 같지 안 보이나요? 네. 스콜라에서 뭐가 나온 것 같아? 스쿨이 나온겠죠. 뭐 눈이 번쩍 띄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policy는 정책. political 정치적인 형용사고요. honesty 정직. 오케이. 그걸 조심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명사야 얘는. 그 다음에 dive into 어디 속으로 뛰어들다. 자, 어쩔 수 없이 이어집니다. 14번 문장. 오케이, 가볼까요? 14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that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됐습니까? 뭐 당연히 어디에다 표시하겠어요? So 되시겠죠.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그 다음에 disappointed라는 어휘 챙겨주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얘기하겠죠. 뭐 많죠 사실은. 그쵸? 많아요? 많잖아. 그 다음에 he가 가리킨 건 누구냐.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To live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넷 중 뭐냐 뭐 셋 중 뭐냐 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가볼까요? 15번.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그래서 어디 일단 while 뭐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there 뭐 대신 왔냐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y himself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보려고 했더니 밑에 재미없게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ain이 왜 main이 아니고 왜 mainly냐. 됐습니까? 왜 main이 아니고 mainly가 와야 되냐. ly 왜 붙였냐. 됐습니까? He mainly ate vegetables. 이런 걸 보고 그가 이런 걸 보고 베지테리언 생활을 했단 이 말인 거죠. 채식주의 했단 말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he가 굳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나 이분 15번 문장에 나오는 he, 아. himself, he 누구예요?
더 저러고 있습니다. 더 스콜라죠. 이게 어떻게 신선로가 되냐 이 똥개야. 신선로가 살았냐? 음식이. 오케이. 자, 그래서 1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He made a special pot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됐습니까? 네, to cook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He made a special pot. 그가 뭔가 특별한 걸 만들었다 였으면 여기 어떻게 됐을까? He made 특별한 어떤 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A pot special이 아니고 A special pot.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문장 가볼까요? People called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신선로. 오케이. 그래서 자, 이 17번은 당연히 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탕평체에서 비슷한 거가 뭐였더라? 지금 이게 뭡니까? 뭔가 신선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왜 탕평체가 탕평체 됐고 왜 신선로가 신선됐는지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 이름이 첫 등장했죠. 그렇죠. 앞에 탕평체에서 그 음식의 이름이 첫 등장했던 문장이 뭐였더라? This dish. 이 음식이 불렀어요. This dish, the dish was called 탕평체라고 탕평체가 처음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그 문장이 짧지만 뭐였어? 이과의 주용법. 그럼 이것도 수동태로 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수동태 전환해 주시고요. People call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신선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거는 뭐 여기에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장은 내용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신선로는 뭐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뭐의 명칭이기도 하다라는 걸 파악해야 돼. 예, 신선로가 뭐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고 뭐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People call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신선로니까. 됐습니까? 이 문장 해석하면 사람들이 불렀죠? 뭐랑 뭐를? 이 솥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뭐라고 불렀다? 신선로. 그러니까 신선로는 뭐의 명칭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팟.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쿠커의 명칭이기도 하고 푸드의 명칭, 디쉬의 명칭이기도 하는 말이에요. 조리기구의 이름도 신선로고 거기에 담겨 나온 음식도 신선로라고 불렀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문장 읽어볼까요? Because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자, 18번 문장도 여기에 좀 중요한 게 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됐습니까? 자, that is because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는 거. 뭐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는데. 그쵸? 그 다음에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자, 여기 신표에 대해서는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파생어들 한번 쭉 챙겨봐야 되겠죠? 상상하다가 뭐고, 상상력은 뭐고, 그 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하는 뭐고, 여기에 imaginary는 무슨 씨야?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야? 아니죠. 됐습니까? 상상 속의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존재하지 않는 이란 뜻인 거야. 머릿속에만 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리브는 왜 이렇게 생겼니? 언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니?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얘랑 여기에 여기는 리브드인데 여기는 왜 리브드인지 됐습니까? 여기에 더 스콜라 리브드 라이크 신선. 여기에 시제랑 여기에 시제 왜 시제 일치가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치? 애쓴다 애써. 좀 일찍 자 이 똥개야.
아이고야. 자, 그래서 돋보기 가동하겠습니다. In the time of King 연산군 시대 때, there was 하나가 있었대죠. 됐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A scholar. Scholar는 scholar인데 어떤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그의 정직함 때문에. 그렇죠. 어땠던 유명했던 학자가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직언하는 학자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하게 쿡쿡 찔러서 말한단 말이죠. 야 연산, 너 미친 거 아니야? 너왜 그러고 다녀? 됐습니까? 이씨 무슨 왕이 너왜 그래? 너 미친 거 아니야? 칼 들고 왜 그래? 이랬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대로워즈는 짚어줬고요. 여기 엉뚱한 거뭐 이딴 거라든지, 됐습니까? 뭐 이딴 거라든지 절대로 안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후는 생략할 수 없고 전환은 대시 가능한데, 근데 요렇게 한꺼번에 생략할 순 있고, 됐습니까? A scholar famous for his honesty 할수 있고, 되는 이유는 famous 무슨 씨야? 근데 famous for his honesty가 그의 정직함으로 유명한이니까 길어졌으니까 뒤로 간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mous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known이었죠. A scholar who was known for. 그래서 be known for가 뭐였더라?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for부터 his honesty까지. Why? 왜 유명했다? 정직함 때문에. 됐습니까? Be famous to는 뭐였어?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Be famous as는 뭐뭐로서 유명하다. Be known as, be known to, be known for. 그래서 이거 비워놓고 이거 빈칸 전치사 챙기세요. Famous for야. Known for 하듯이. 그 다음에 여기에 honest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honest는 무슨 뜻이고? 정직한.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고 명사 자리야. 보통은 이렇게 y로 끝나면 형용사인 경우가 많죠. rainy, snowy 이런 것처럼. 근데 얘는 y로 끝나면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형태 꼭 챙기세요. Y 없는 거, honest 있단 거 왔는데, 뭐가 틀렸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직한 때문입니까? 어떤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됐습니까? 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죠. 그래서,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아이고, 그렇죠. As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타임에 as라는 거 했었습니다. when이나 while이 될수 있는 as가 있었죠. as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이 did는 네 가지 did 중에서 뭐다? 본동사 did죠. 했었다라는 뜻이죠. 조동사 아니고요. when the king did 했었을 때 something wrong. 어순 챙기시고요. Something wrong.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Telling him so. 이 부분 해석하면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일단 얘는 둘 중에 뭐고? 그렇죠. 동명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him은 당연히 the king 연산. 연산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라는 말에서 해석은 그렇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데, 그렇게를 풀면 뭐야? 그렇게 말하는 걸 정직하게? 자, 여기에 tell A B잖아. 그렇죠.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so가 된 거야? what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그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여기에 쏘는 뭘 잡아오면 된다?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왕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더 스콜러 was never afraid of telling the king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아까는 when 붙여 있었는데 이번엔 that 붙여야 되네요. 아까는 왕이 잘못했을 때고 이번에는 왕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그에게 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써는 그래서 얘를 지금은 시간의 부사절인데 명사절로 바꿔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elling의 형태는 전치사 뒤니까 ing 이외에는 안됩니다. 동명사밖에 안되겠죠. 형태 챙기시고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온다. 여기에 빈칸 해놓고 뭐 들어가겠냐 라든지 아니면 또 뭐라 그랬어. 이 문장 전체를 뭐 해놓고 빼놓고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 전체가 여기 없다 칩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왜 들어가야 되냐? 앞 문장과 다음 문장을 봐야 된다 했죠? 앞 문장에서는 왕이 잘못했을 때 야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다음 문장을 보면 매우 실망했다 그래요. 실망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직언을 했다란 말하고 그 다음 이 however 문장 없다 치고 실망해서 그래서 그는 어디에 살러 갔다? 산에 살러 갔다 이러잖아. 그럼 도대체 왜 실망했을까? 직언을 했지만 왕이 됐지 않았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실망했다라는 감정 표현과 그 앞문장 뭔가 잘못했을 때 뭐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이에 문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왕은 절대 연상군은 절대 그의 말을 스콜라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삽입 문제 분명히 예상됩니다. 됐습니까? 좀 쉬운 문제로는 뭐 여기에 however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중1이라면 이거 대신에 보시겠죠. 됐습니까? But the king never listened to the scholar. 힘은 the scholar 잡아온 건 당연하겠죠. 오케이, 절대 듣지 않았다. 아, 절대 안 들었으니까 스콜라의 감정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용사가 나와? pointed 됐습니까? 오케이. 자연스럽게 14번 문장 나옵니다. 스콜라가 뭐 했다? 매우 실망했다. 그래서 대신 그래서 the scholar죠. the scholar went 갔다. 오케이. 대충 뭐 뭐뭐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산에서 살기 위하여 떠나버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는 in order 또는 so as죠. In order to live on a mountain. So as to live on a mountain. 산에 살기 위해 떠나버렸다. 그 전까지는 뭐였는데 오피셜 중에 한 명이었죠. 오피셜은 근데 저기 뭐 저 앞에 나오긴 합니다. 연상군 말고 영조 때. 근데 이 사람도 오피셜인데 오피셜 때려쳤다 이 말이죠. 관직을 버리고 산에 가기 위해 떠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that 꿈은 꼭 챙기시고요. 매우 실망했다. 그래서 실망한 게 원인. 그래서 산에 살기 위해 떠난 게 결과. 뭐 여기에 so 대신에 very가 들어가면 많은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the scholar was very disappointed so he went to live in a mountain. 그렇죠. 여기 so를 난 죽어도 안 쓰고 싶어. 알겠어. because The scholar was very disappointed. 쉼표.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근데 to 용법이나 enough to do 용법을 쓰기는 쓸 수는 있는데 문법적으로 쓸 수 있는데 되게 어색해질 것 같아. 어떻게 됐고 여기에 not이 여기에 일단 enough to do를 쓰는 문법적 이유는 여기에 not이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The scholar was The scholar was disappointed enough. 어찌 보였다? 충분히 실망했다. 뭐할 만큼? To go, to live on a mountain. 됐습니까? 그렇게 문법적으로 되는데 해석이 어색해서 그렇게는 안 쓸 거고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충분히 실망했다. 뭐하러 갈 만큼? 산에 살러 갈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가 아니고 베리가 됐을 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Very disappointed. So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됐습니까? 뭐 더 하면 또 뭐 난리 치겠죠. 돋보기 계속.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수업이 다 끝날 거야. 시험 범위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뭐 다 끝날 거야. 이제 공부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6과 시험 치기냐 할까? 6과부터. 네. 그러니까 자, 6과 시험 치는데 6과 단어 끝나면 6과 6과 대화 끝나면 6과 문법 하겠죠. 6과까지 진행하고 6과 본문은 안 들어가겠죠. 네. 그게 방금 끝났고 덜 끝났으니까. 그렇죠. 자, 다, 자, 시험 아니 아니 시험 진행 순서가 6과 단어, 6과 대화, 6과 문법, 그 다음에 6과 본문은 지금 못 끝냈으니까 시험을 못 칠 거 아니야. 6과 여기까지 6과 문법까지 한 다음에 근데 어디로 가겠어? 5과 단어, 대화, 문법, 본문. 그렇죠. 합쳐요? 아니 순서는 그렇다고요. 왜 하루 만에 다 못하고요. 그러니까 6과부터 한다는 얘기 내가 얘기했어. 6과부터 공부해보라고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알겠습니다.